스티어링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키가 저보다 한 10cm 커요. 뇌가 있어, 뇌가. 자, 2023 서울 모빌리티 쇼에 테슬라 부스에 나와봤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국내 시장의 모터쇼에 자주자주 나오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과연 뭘 가지고 나왔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역시 의외로 신차를 들고 나오기는 했어요. 이게 사실 뭐 완전히 오늘 처음 공개된 건 아니고 따끈따끈하게 어제부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열린 바로 그 차량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차잖아요. 이거 모델 S고 저 옆쪽에 보니까 모델 X도 나와있죠. 근데 이게 다른 점 뭐냐면 고성능입니다. 고성능 모델 S의 플레이드 모델이에요. 플레이드. 그리고 모델 X 역시도 플레이드 모델로 나오게 됐습니다. 고성능을 확실하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스펙 중에 하나가 제로백일 텐데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단 2.1초 만에 달리는, 이게 말이 돼? 2.1초 만에 달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차량입니다. 모델 X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부피감이 더 있잖아요. 저렇게 오랜만에 저 윙 타입의 저 도어를 보니까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 저 차량은 2.6초 만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두 차량 모두 사실 이미 미국에서는 막 타보고 시승기 나오고 난리 났어. 근데 제가 아는 기자분도 요거 모델 S를 플레이드 모델로 한번 타보셨는데 정말 그 딱 엑셀러레이터에 발을 가하는 순간 그냥 100km/h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이랑 똑같잖아요. 안쪽에 보시면 실내 모양새들 거의 흡사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정말 이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특이한 게 있지. 저런 스티어링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굉장히 고성능의 느낌, 스포츠카의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기차잖아요. 주행 가는 거리가 이렇게 고성능이 되면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싶은데 400km 이상 주행을 하게 됩니다. 모델 X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전기차 전문 브랜드답게 이 주행 가는 거리를 뽑아내는 데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는 요 차는 아닙니다. 오늘은 놀랍게도 제가 봇을 보러 나왔어요. 테슬라 봇. 우와, 대박 사건. 왜 이 봇을 너무 보고 싶었냐면 얘가 작년에 우리 일론 머스크 오빠가 나와가지고 AI 데이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때 요 봇을 갖고 나와가지고 보여줬어. 근데 이게 한국에도 나온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이름은 옵티머스입니다. 옵티머스라고 하는 인간 모형의 인간처럼 생긴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진짜 사람이에요. 보니까 키가 되게 크잖아. 저보다 크잖아요. 키가 저보다 한 10cm 커요. 173cm 정도 되는 인간 모형인데요. 보통의 봇들이 네 발로 많이 걸어다니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도 봇을 만들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같이 협업해서 나오는 그 봇은 발이 4개야. 그래서 막 되게 징그럽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인간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팔도 두 개 진짜 인간 그대로 닮았잖아. 근데 얘는 막 손을 들고 인사도 하고요. 꽃에 물을 주고 이런 것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봇 옵티머스를 연간 뭐 한 3만에서 5만 대 가까이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 봇이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추구하겠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가 있죠. 얘가 택배 배달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뭐 청소하는 거 얘가 해. 이런 식으로 정말 인간의 삶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봇이 아마 기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물 보시면 가운데 있는 심장부 저쪽 부위가 배터리입니다. 저쪽에 배터리가 다 탑재가 되게 되고요. 배터리 용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이 친구가 우리 인간의 대신한 역할을 사실 못해주겠죠. 그래서 실제로 1회 충전 시에 하루 온종일 얘가 막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런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나올 걸로 보입니다. 쟤는요 뇌가 있어, 뇌가. 그래서 이 모든 AI의 알고리즘들을 학습하면서 굉장한 지능을 보여주는 친구입니다. 한화로 가격이 한 2,6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요. 뭐 이 정도면 웬만한 중형차 한 대값 아닌가 싶은데 그 정도로 이 친구가 우리의 이 엄청난 노동력들을 대신 수행해주기 때문에 몰라, 머스크가 그랬잖아. 3에서 5년 사이에 나온다고. 실제로 나왔을 때 그렇게 될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테슬라에서 이런 봇을 자동차만큼이나 열띠게 만들고 있다는 거, 이
요거 한번 눈길 끌어서 이렇게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 오시면 이렇게 자동차 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로봇 같은 것들 정말 우리 미래 사회를 움직일 주역들이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비주얼이 괜찮네요. 저는 그러면 또 빠르게 다음 부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